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옥승 회장 이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음악이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조금 제가 긴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가지고 여러분들 또 환절기다 보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기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오늘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백옥생 그 지금 현재 아산을 보니까 얼마만큼 지금 현재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보면 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못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우리 멤버십 끝나고 나면 또 제가 전국으로 또 지방을 또 지사를 또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대구하고 포항하고 또 경주까지 이렇게 대구, 경주, 포항 똑같은 상황이네요.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또 제가 영업했던 것이 또 새롭게 느껴지고 사실 제가 포항에서 영업을 상당히 많이 잘해서 포항에서 제가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포항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다시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포항에 은퇴를 해가지고 포항에서 살려고 내려갔었어요. 근데 포항에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 포항이 너무 포화된 상태가 발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이 좁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포항에 은퇴해서 살려고 갔는데, 내가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서울에서 이제 차업주 회장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백옥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경주하고 이제 포항을 가니 너무나 새롭게 와닿아가지고 저도 새로운 느낌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멤버십 끝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수도권에 있는 지사장님은 본사에다가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다니다 보니 산골 맛집 김 선생님께서 이제 절대로 너무 힘들게 다니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또 에너지를 충전해서 이렇게 하시라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지금 현재 바이오셀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만납시다 해서 이제 서울에 이제 지사장님들이 모이는데 잘했습니까 여러분?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이렇게 일시키는 데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에는 금요일날 제가 본사에서 지사장님들 또 모시고 제가 이번에 또 바이오셀 체험담과 또 여러 가지 지금 변화된 부분을 제가 함께 또 제품 설명을 또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이러한 스토리를 가진 기업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업이 될 것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서 지금까지 투자하신 모든 금액은 여러분들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제는 평생토록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선택의 선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개인 투자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선포할 날이 머지않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옥생 가족이 되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백옥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백옥생 본사 전경 처음 오시는 분들 또 보시면 우리 데이터센터 딱 들어오자마자 왼쪽 번에 보면 뭐예요? 창업주 회장님이 머리돌이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전 세계를 향해서 우길 성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뒷면에 보시면 창업주 회장님과 함께 있는 분들의 뭐다? 성함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다? 지사장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은 정말 자손 대대로 창업주 회장님과 함께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가
그 자녀들한테 그 지사장님의 베네핏을 그대로 상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또 누리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거기에 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을 통해서 이제는 뭐다? 여러분들 족보가 쉽게 말해 여러분들 후손들이 정말 우리 가족은 성공자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위대한 기업으로 또 사랑받는 기업으로 분명히 만들 자신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아산 본사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또 창업주 회장님의 에너지와 또 저의 쉽게 말하면 돌파하는 그런 에너지를 마음껏 가지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지사장님과 함께 했던 PPT를 공개하는데요. 신스 1980 지금 현재 44주년이 된 개국생의 스토리의 창업주이신 고 김성영 회장님의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산은 창업주 회장님이 늘 지키고 계십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창업주 회장님의 묘지가 저희들 화산분동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기존에 저희들 멤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만큼 영과 혼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창업주 회장님의 마지막 묘지가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라. 즉 소비자가 주인이 되면 100년을 간다 해서 제가 그 마지막 유지를 받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K-뷰티 정말 이 백옥생을 K-뷰티의 대표 브랜드로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다시 백옥생에 역임하기 위한 첫 번째 상품으로 제가 2018년도 천연 한방왁스를 개발해가지고 정말 많은 뷰티인구 즉 미용인들한테 제가 백옥생을 알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효자의 제품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 지금 이제 2024년도에 가장 피부에서 성장률 1등이 뭐냐면 왁싱입니다. 거기에 왁싱의 주 원료가 왁스인데 왁싱을 받아도 피부가 좋아지는 왁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제품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화장품류를 통과해서 최초로 지금 현재 화장품류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백옥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서 정말 뷰티 쉽게 말 산업에 제가 이 왁스를 개발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뷰티 산업이라는 것이 보면 여기 보시면 약 250만의 뷰티 종사자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직계로 봤을 때는 이 뷰티 250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헤어, 피부, 네일, 반영구, 메이크업, 타투까지가 전부 다 뭐다? 뷰티고 쉽게 말하면 피부과에 쉽게 말하면 뭐다? 우리 성형외과도 다 뷰티에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250만 뷰티 인구보다 훨씬 더 많으면서 연 300조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옥생이라는 브랜드가 제조를 가지고 아카데미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는 뭐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이 뷰티 시장에 정말 급속도로 제가 기획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뷰티 대회입니다. 이 뷰티 대회는 2019년도에 제가 기획을 해서 정말 이 뷰티 인구에 제대로 된 뷰티 대회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정받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다? 경연을 해서 정말 순위 경쟁을 해서 헤어, 피부, 네일, 반영구 맞죠? 이런 메이크업 분야에 정말 우수한 기능을 발굴해서 저는 그분들한테 격려하고 그분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제가 이 뷰티 대회를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같아요. 아우, 백옥생이라는 기업에서
이 뷰티 대여를 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기능인들이 그래 벽옥생에서 뷰티 대회 하는데 참여를 해야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다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발대식까지부터 해서 쫙 했는데 와우 코로나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와버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저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뷰티 대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뷰티 대회를 내년도에 조직 구성을 하면서 뷰티 대회에서 대상과 그 분야의 그랑프리를 입상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뷰티 본인이 헤어, 피부, 네일, 반영구, 메이크업이든 어떠한 종목이든 대상과 그랑프리를 입상하신 분한테는 제가 창업 지원비를 제가 50%를 제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원장님들이 그냥 참가비로 내가지고 그 대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다 거기에 기술인들한테는 뭐다 창업 지원비를 벽옥생에서 50%를 지원해드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시합들은 뭐다? 자, 예를 들어서 봄에, 가을에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종목별로 대상과 그랑프리가 된다 그러면 정말 시합을 오픈하는 분들이, 원장님들이 두 개, 세 개씩, 그 다음에 한 대회마다 두 개, 세 개씩만 나온다 하더라도 1년이면 뭐예요? 네 개, 여섯 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평균적으로 1년에 다섯 개씩만 대회를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흐르면 샵이 계속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샵이 백옥생 직영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뷰티 산업에 정말 젊은 기능인들을 양성하면서 회사는 어때요? 5년, 10년 뒤에는 자, 생각 안 해보십시오. 이 대회는 전 세계 아시아권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대회에서 또 쉽게 말하면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중국에서도 이 대회에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 친구들한테 마찬가지로 필리핀, 베트남, 태국, 중국에서도 대상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시합을 직영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다? 글로벌화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백옥생의 제품을 계속 그 나라에서도 홍보하고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다? 이 뷰티 대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비전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다바오라든지 베트남의 아카데미로 진출하는 거 늘 들으셨죠? 근데 대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를 통해서 뭐든 상을 받은 기능인들을 협회를 조직해서 그 협회에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백옥생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뷰티, 지금 현재 250만 명이 사용하는 이 뷰티의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백옥생은 뭐다? 완벽한 K-뷰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 백옥생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 백옥생이 가고자 하는 횡보는 거침없이 제가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백옥생이 2018년도에는 제가 왁스를 통해서 브랜드를 알렸고 그 다음에 2019년도 10월 달에는 뭐다? 건강식품이죠. 면역 제품의 트렌드라는 부분을 통해서 개발한 제품이 뭡니까, 여러분? 어미 여기에 오 여기 김나영 대표님 아들이 요 있네. 아 이거 저작권에 또 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 얼핏 보기에는 잘 모르 원주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아 우리 그 홀딩스의 대표님 자제분입니다. 자제분이 어디 다바오에서 제가 그라비올라를 할 때 여기에 제가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했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뭐다? 보험회사 팀장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영업에서 달인이 돼가 있고
콜센터의 팀장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초콜릿 회사를 운영하고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맨파워들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다바오의 아카데미를 진출하더라도 뭐다? 너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기초적인 뭐다? 이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민다노 전역에 제가 여기 지금 이제 까만 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 전부 다 건조장입니다, 이게. 그 여기는 반군 지역이에요. 반군 지역에도 뭐다? 이 건조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군 지역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조망이 없는 북한을, 가서 제가 건조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겁이 없었습니다. 왜 겁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 겁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벼곡신화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사명과 맞죠? 여러분들한테 절대 신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으로 10년 전에 했던 부분을 제가 이 그라비올라를 다시 2020년도에 제가 홍삼 그라비올라를 개발하면서 정말 코로나 시기에 백옥생은 정말 많은 회사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우리는 돌파를 하게 되고 그 돌파를 통해서 뭐다? 우리가 2021년도 12월 달에 이 아산공단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산공단을 지키고 나서 제가 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통 한방의 효시라는 간판이 보입니다만은 원래는 여기 아카시아 나무가 이만큼 자라가지고 이 간판을 다 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경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게 보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둘레길 지금 현재 가보면 둘레길 초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둘레길 초입에 엄청난 건설 이 쓰레기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만 제거하는데 20톤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20톤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둘레길 가보면 아파트 담벼락 높이 있죠. 그만큼이나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전부 다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업주 회장님의 1층에 있는 유품을 2층으로 제가 다시 지금 현재 복원을 하고 있고요. 2층의 모든 이런 복도라든지 외관은 인테리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둘레길을 만들게 된 건데 쉽게 말 아까지 제가 그 첫 장에 보여드렸던 쓰레기가 쉽게 말하면 이 높이만큼이나 쌓여져 있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가 한 50m까지 쓰레기가 차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또 많은 스토리가 되는데 불과 약 한 1년 6개월 뒤 전에 있었던 스토리도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대단히 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둘레길 지금 이제 코코넛 이 매트를 깔아놨더니만 이 코코넛 매트가 옛날부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는 흡수가 되어 있잖아 그죠? 옛날처럼 옛날부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자연이 쉽게 말하면 적응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센터와 최첨단 물류센터 그 다음에 백옥생 한방화장품 효시 이 화장품은 이 화장품동이 이제 앞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제가 화장품동을 얼마만큼 제가 리모델링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 회사로 제가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화학회사가 아니고 뭐다? 정통 한방 화장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뷰티타운까지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 그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제가 힌트, 세부적인 힌트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맞죠? 이 운동장은 지금 얼핏 보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최적의 운동 장소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축구 하게 되면 다칩니다, 여러분.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동장에 지금 여러 가지 컨셉을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최신 유행하고 있는 여름 파크 골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파크 골프를 제가 기획을 지금 받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곡생 가족들이 언제든지 오면 뭐다? 파크 골프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아마 좋으실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맞죠? 여기에다가 한 5층에서 6층짜리의 우리 그 배곡생 체험센터를 통해 가지고 1층에서는 커피라든지 브레드라든지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2층에는 찜질방부터 해서 사우나까지 완벽하게 해서 피부 체험과 또 마지막에는 이 고기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초대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에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제가 컨테이너 펜션을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정말 배곡생 우리 멤버들이 와서 본사에 오시더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게스트하우스는 여기 멋지게 해놓으면 충분하게 그런 장소가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는 제가 아주 멋있게 해서 폭포수가 흐르도록 제가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들어도 그냥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들어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들어도 정말 즐거운 그런. 근데 제가 혹시 여러분들 충분히 알죠? 저는 입에서 뱉으면 무조건 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제가 뱉으면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 누구든지 이 부분이 오더라도 야, 배곡생의 스토리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물탱크 끝까지 둘레길에 보면 언덕에 물탱크까지 가보시면 손 안 들어보세요. 와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갈 걸로 제가 기대를 하는데요. 그 물탱크 위에다가 제가 3층짜리 컨테이너 부분을 통유리로 해서 전체 43번 국도에서 이 모든, 아까 여러분들 정통 한방 화장품의 효시라는 간판 보셨죠? 그것을 이 컨테이너 3층 규모의 사면으로 제가 LED로서 완벽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차를 한잔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을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은 곧 이겁니다. 배곡생의 코 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껏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건너쪽에 이 부지도 제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윤곽이 드러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레길을 여기까지 전체 다를 했는데요. 또 수영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기숙사 앞에 다 돼 있잖아요. 맞죠? 이제는 내년도부터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저희들 아산에서 지금 현재 수영장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 신청하시면 제가 한 번 더 간접적으로, 아쉽게만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계획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기숙사에 지금 현재 헬스부터 해서 모든 게 돼 있습니다. 식당까지 돼 있는데 식당에는 아마 산골 바지 김생님이 오신다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언제든지 우리가 가족들이 오시면 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음 주가 되고 나면 깜짝 놀랄 시설이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그거는 시설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파크 골프에 지금 열광하시는 우리 멤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건강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가 은혜를 갚을 동안 다 살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뷰티 타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헤어, 피부, 네일, 왁싱, 반영구, 메이크업부터 해서 모든 K-뷰티의 종목을 제가 칼리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아카데미, 글로벌 아카데미와 연구실과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모든 위락시설과 또 마찬가지 기숙사까지 완벽하게 해서 전 세계 젊은 친구들이 K-뷰티를 배우러 올 때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발판을 다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K-뷰티 테마파크를 제가 많은 여러분들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남길 수 있는 그냥 역사적인 스토리가
제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아산을 지금 현재 리뉴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시야에서 이제 한문 시야로 완벽하게 리뉴얼이 되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 현수막을 보더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쭉 둘러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현수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지는 한문 시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현재 그 백옥생을 다시 리뉴얼하고 어게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제품에는 한문 시야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다시 한번 더 백옥생을 어게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한글 시야에서 한문 시야를 그 선택하게 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품질 개선이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의 다양화와 품질 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 하반기까지는 제가 시판 제품을 완벽하게 사라진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것은 명확하게 시판 제품은 모든 제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옥생의 CI가 한문 CI가 붙은 제품은 품질 제일주의, 즉 책임까지도 백옥생에서 완벽하게 책임지는 그런 부분으로 제품이 어게인될 것이고, 안 그래도 제가 오기 전에 인도에서 저번에 이제 본사에서 미팅했던 그 쉽게 말하면 바이어들이 대표님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백옥생 샴스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다 해서 제가 한문 시야에 리뉴얼된 제품의 가격표하고 그 다음에 MOQ 수량까지 제가 그 보내드렸는데,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샴스가 세정제가 굉장히 비싼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MOQ의 만 개, 최소 수량 만 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소비자 가격 2만 5천 원이라고 제가 픽스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쪽에서 정말 세정제가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한글 시야에서 한문 시야로 완벽하게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K-뷰티 대표 브랜드 백옥생이 상장사를 인수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차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MOQ라든지 그 다음에 OEM이라든지 ODM을 이제 백옥생에서도 이제 발주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이 그만큼 또 뭐다? 국제시설의 규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에서 지금 이제 수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ODM, OEM을 하려고 그러면 국제 규격에 맞는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백옥생이 가지고 있는 시설은 25년 전에 설비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방 화장품의 원료와 한방 화장품의 어떻습니까? 추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OEM과 ODM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 규격에 맞는 또 설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설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 만들어져 있는 상장 기업을 인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장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훨씬 더 뭐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빠를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장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비상장 뭐다? 백옥생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백옥생이 상장 기업을 인수했다면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오르겠죠? 무조건 오르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백옥생의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만큼 지금은 쉬운지 모릅니다. 김생님한테 통만 해서 되고자 하는 의사만 발표하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요게 끝나고 나면, 상장회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아무나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제가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정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보통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고도 믿지 않는 게 또 일반적인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 그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모든 백옥생의 스토리는 예전에는 현재보다 100배 이상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보다 몇 배라고 그랬죠?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백옥생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년 전에 백옥생이라는 보물섬을 받는 거예요. 와우! 백옥생이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위대한 것을 저는 본 거예요. 보고 여러분들한테 뭐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대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 더 많잖아요. 맞죠? 모르는 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업주 회장님은 모든 기술과 검증을 1990년도에 다 완성을 해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일찍 소천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소천하시다 보니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백옥생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소천하시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다? 마케팅이라든지 이 백옥생에 대한 부분을 전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한 20년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창업주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요 실물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주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 수 있는 제자 한 명을 키우게 됩니다. 누군지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그래 정말 이 경영과 모든 것을 제가 배우면서 정말 창업주 회장님이 저한테 새벽 3시고 4시고 부를 때 저는 사실 저희 와이프는 백옥생 창업주 회장을 안 좋아합니다. 신혼 때인데 새벽 3시고 4시고 부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회장님이 왜 부르는지 맞죠? 얼마나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창업주 회장님이 딱 내려오라고 하면 뭐다? 바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우 새벽 3시에 내려갔으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제가 앉으면 야 이놈아 똑똑한 놈보다 순종하는 놈을 선택해라.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려. 그 제가 뒤돌아보지도 못합니다. 맞죠? 그건 저는 앞을 보면서 있는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그 말씀은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해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썰놈아 내가 아침에 있을지 없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내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쉽게 말하면 매연 그 자동차 연, 그 매연이 새벽에는 부엌에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창업주 회장님은 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그때는 아 그래도 저는 순종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 큰 제가 느낌이 없었습니다만은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모습을 떠올릴 때는 창업주 회장님이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맞죠? 주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이 오신 거예요. 만약 그 말씀을 아침 조회 때 이야기했다면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새벽 3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인이 됐던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 그걸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야 20년 전에 스토리를 어제 들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업주 회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요 실물을 남긴 거예요.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백옥생 가족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뭐죠? 제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제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더욱더 2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제조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백옥생의 브랜드를 통해서 같이
상생하자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백옥생은 제조회사,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브랜드의 가치 창조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브랜드에 대한 가치 창조를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1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 아마존은 어때요? 지금 현재 시총이 얼마라 그랬죠? 지금 현재 3,900조가 시총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 350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인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408조네요. 408조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마존이 지금 현재 뭐다? 3,900조. 거의 10배의 차이가 나는 이 브랜드와 시총의 가치가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이 브랜드 가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한번 더 비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뷰티 쪽의 시총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로레알이 있고 에스티로데가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LVMH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브랜드는 뭘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브랜드입니까? 큰일 났네. 이게 루이비통입니다, 여러분. 루이비통입니다. 이 루이비통의 시총이 얼마라고요, 지금 현재? 648조입니다. 이 루이비통이 가지고 있는 시총과 로레알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로레알이 340조 같으면 대한민국 1등 기업의 시총과 맞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팩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백옥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랑콤이 가지고 있는 로레알이 가지고 있는 랑콤과 미국 회사입니다. 에스티로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루이비통과 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LG생활건강이 벌써 시총이 지금 이제 30%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가 하면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화학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레알입니다. 그리고 P&G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뷰티 산업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나 하면 화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모레퍼시픽의 모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태평양 화학입니다. LG생활건강의 모체는 럭키 화학입니다. 즉 여러분들 치약 만들던 회사가 쉽게 말하면 이 두 개 기업이 뭐다? 중요한 겁니다. 한방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든 시기가 언제냐면 2009년도와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럭키화학에서 LG생활건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면서 한방 화장품 후호를 출시한 것이 2011년도입니다, 여러분. 창업주회장님이 소천하시고 이 자본기업이 한방 화장품 시장에 진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방 화장품에 진출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는 진출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레알과 에스티로데 미국 회사가 그 뷰티 시장 장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원천 기술이 없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한방 화장품을 레드오션으로 만들었는데 그 한방 화장품의 원천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알리면 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한방 화장품의 기술이 대한민국에서만 인정한 것이 아니고 1990년도 하반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로레알이 가지고 있는 람콤과 에스티로데와 일본의 대표 브랜드 회사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여러분? 시세이도입니다. 국가에서 자랑하는 뷰티 회사들이 와서 임상 결과를 같이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피부 트러블, 알러지, 그 다음에 미백, 주름, 기미에 완벽한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1등을 한 기업이 메딩코리아 백옥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전 세계에 제가 알리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한 번 더 검증했을 때 일어나는 브랜드 가치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러면 백옥생 브랜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백옥생 브랜드가 지금 현재 랑콤의 위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것을 우리가 후손들한테 남기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네. 가슴 뛰지 않습니까?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모든 프로젝트에 내가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내가 그걸 만들어 봐야 되겠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진다 그러면 충분히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위대한 기술과 정말 위대한 자산을 남기신 창업주 회장님을 제가 늘 묘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의 열정이 이 배터리가 녹아버렸습니다.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 잡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창업주 회장님을 묘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아직도 농땡이를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세상에 아직 그 드러나는 부분을 자꾸 다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위대한 기술과 이 위대한 자산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위대한 기술을, 그 당시에는 저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30대에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이 기술을요 국제특허부터 해서 국내특허 다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제 얼굴을 보시면서, 야 이놈아 뭐 하려고 거기 가시더라고. 아니 국제특허 내달라고 그러고 국내특허 내달라고 그랬는데 뭐 하려고 이런 답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영업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 회장님 지금 현재 영업 매출액의 10배, 20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또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놈아 10배, 20배가 앞으로 20년 뒤에는 너가 뭐 가지고 먹고 살래? 어미. 여러분들 20년 뒤가 생각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회장님은 나의 20년 뒤의 먹거리를 고민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20년 뒤에 너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와우, 지금 생각하니까 머리가 비쭉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이제는 뭐다 검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장 회사를 인수해야 R&D를 통해서 백옥생이 일하는 기술을 벌써 1990년도에 세계에 발표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대한민국 사람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부모로서, 사회적인 스승으로서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고 매진을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계속 자유와 방종을 나누니까 사건사고가 좀, 아이고, 지금 현재 소천한 회장님의 약속과 신의를 지키고 있는 이 같은 사람도 있는데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 사건사고를 한번 보세요. 이 자유 속에 방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백옥생이 이러한 것을 증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삶의 스승이 되어야 되고, 정말 부모로서, 사회적인 부모로서 채찍질을 해야만이 젊은 친구들이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요즘은 학생들 때리면 어미 폭행죄로 그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맞은 건 뭐지? 여러분들 다 맞고 자랐잖아, 맞죠? 부모님도 부지깽이 가지고 막 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무를 그렇게 잘해와도 한 번씩 맞을 때는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지금 현재 그러한 매질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더 불안해하다 보니까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사회적인 어떤 문화도 우리 배곡 가족이 그것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지금 현재 우리 브랜드가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여기에 가야 되겠죠? 예. 네. 제가 다음 PPT에는 여기에다가 물음표를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배곡생이라는 브랜드가 벌써 44주년 신스 1980의 위대한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한방화장품 효시를 통해서 K뷰티 대표 브랜드 그 다음에 대처산업의 선두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정말 이 배곡생이 2021년도에 지금 1층에 여러분들 IPFS의 데이터센터를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IPFS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었는데 또다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지식의 지금 현재 데이터 지금 현재 알랑가 몰라가 이제는 안다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2월 달에 알레오 메인데시 발표가 되면, 제가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할 때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경험이 제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활용을 못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알레오를 통해서 위대한 뭐다? 기회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위대한 기회. 그러니까 제가 늘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알레오를 통해서 제가 완벽한 위대한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는 명실공히 배곡생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기업으로 완전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들 첫 시간에 우리 정창희 우리 대표 사업자님을 통해서 들으셨죠? 네. 알레오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파괴력이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곡생은 올해 4월 달에 벌써 알레오 데이터를 뭐다 장비를 아산에다가 지금 현재 설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이제는 알레오 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알레오 데이터를 통해서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혜택이 아니고 20% 정도는 마일리지를 줘서 배곡생 마일리지를 줘서 그분들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IPFS에 여러분들 부자 되시면 제발 배곡생 제품 쓰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놓고 명경지수 쓰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부자를 만들어 내놨더니만 도망가 붙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나서 뭐다? 돈만 가지고 도망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부자가 돼도 기업의 인연과 문화를 모르면 배곡생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알레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부자도 만들고 제품도 소비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두 번 속일 수는 없잖아. 그분들이 나를 첫 번째는 속였습니다만은 두 번 속일 수는 없잖아. 맞죠? 그 대신 우리는 뭐다? IPFS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놨잖아.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알레오 데이터를 통해서 위대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시겠죠? 자신합니까? 네. 어이구 이 목소리 가지고 뭔 놈이 자신합니까 여러분? 네. 진짜입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확실하게 해서 이제는 이제 배곡생 점수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지금 현재 대표 사업자님이 기획을 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데 저도 지금 가슴이 막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는 이 멤버십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선점해서 정말 배곡생의 가족들이 이제는 어떻게 자녀들까지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사장님들 지금 현재 제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7순위 다 넘으셨어요. 그죠? 그분들이 정말 배곡생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제가 평생토록 여러분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베네핏을 자녀들한테도 상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배곡생 지사장님들의 가족분들이
백옥생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최초 이너케어 전문회사 정말 샴스 하나가 또 백옥생을 이렇게 또 알릴 줄은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이 세월이라는 게 몰라요. 근데 정말 이너케어 세계 최초로 만든 기업이 또 백옥생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바이오셀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내가 개선되어 있는 것까지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프로모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비밀이지만 이번 주 금요일날 지금 현재 본사에서 이제 제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제가 수도권의 지사장님 제가 초대했다 그랬죠? 이유가 제품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K-뷰티 지금 이제 글로벌 K-뷰티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전 세계 80억 명이 정말 우리 샴스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하게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고 또 정말 샴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저는 거침없이 나누고 거침없이 저는 나갈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알려야 되고 그러한 기업을 통해서 뭐다 정말 아까 여러분들 그 뷰티 테마파크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단지 이곳은 백옥생 가족이 되어야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다 상업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의 멤버십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떤 정말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보려고 하면 멤버십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네. 돼야 되겠죠.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러 온다 해도 제가 막을 겁니다. 너는 백옥생 가족이 되어야만이 취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특종이 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 방송에서 백옥생 뭐다? 테마파크를 촬영했다.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역사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사장님들한테 제가 보여드렸던 그 CI 그 다음에 그 PPT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K-Beauty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진행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다바오는 제가 직항 비즈니스까지 제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바오의 직항 비즈니스는 지금 현재 ING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바오에는 제가 호텔 리조트 사업이라고 해서 백옥생 제가 요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언제부터 한다 그랬죠? 예. 제 앞자리가 6학년 되면 간다 그랬죠? 맞죠? 어미 이제 5년 남았어. 저는 막 어떻든 간에 열정적으로 제가 한국의 모든 기틀을 제가 테마파크부터 완벽하게 하면 제가 육자달고부터는 여기가 제가 얼핏 보더라도 저하고 다 같이 가야 될 뿐이래. 저하고 여기 가기 싫은 분 손 안 들어보세요. 어미 만장일치가 도대네. 어미 어차피 여러분들과 저는 또 저하고 어쩔 수 여러분들은 일복도 많아. 머슴이 일복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요. 지금 현재 제가 파크 골프장을 기획한 것도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들어가다 보니까 초고령화의 그 산업이요. 우리나라 전체 GNP의 10%를 차지한답니다. 이게 엄청난 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이 있어야 돼요. 일. 운동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 너무 힘들지만 우리 정말 후손을 위해서 아름다운 리조트를 막 우리가 어때요? 하나하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래에다가 시멘트 섞으라 하는 소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할 거란 말이죠. 그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돌을 한 곳에 모아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풀이나 뽑고 있잖아요. 시간 되면 식사 잘 하시고 맞죠? 또 시간 되면 수영하시고 또 시간 되면 뭐다? 파크 골프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다바오 가가지고 뭐 시멘트에 모래 섞으라 하고 이런 악덕 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옥생의 리조트를 해서 정말 한국에서 열심히 우리가 K-뷰티를 알리고 또 다바오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또 배워서 한국에서도 취업하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리조트에서 정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거대한 기업보다 뭐다? 위대한 기업으로. 맞죠? 위대한 기업보다 존중받는 기업으로. 존중받는 기업에서 정말 사랑받는 기업으로 우리가 백옥생을 알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천조기업,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천조기업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제가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목표고 또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지사장님과 미팅했을 때 제가 간략하게 진행해온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 정말 앞으로 많은 후배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또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멘토가 되고 또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누구나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만 생활한다 그러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기업이 되었을 때 너무나 우리가 똑똑하고 막 이렇게 능력만 뛰어난 친구들만 그렇게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윤리와 도덕을 또 마찬가지로 정말 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또 멘토를 섬기고 존경하는 그런 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백옥생에서 꼭 만들어야 되고 우리 백옥 가족들이 사회 서성이 되기를 제가 빌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